속보입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11호 태풍 신남노에 이어서 제12호 예비 태풍 무이파가 될 열대요란 91W가 발생하였습니다. 12호 태풍 무이파는 11호 태풍 신남노의 태풍의 길을 따라서 한반도로 올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 11호 태풍 신남노로 인하여 태풍의 길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현재 11호 태풍 신남노는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빠르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태풍이 지나는 제주도 최근접 시간은 지금이 9월 5일 저녁 10시 30분인데 30분 후인 11시쯤 될 것 같습니다. 11호 태풍 신남노는 곧 저녁 11시에 제주도 지역을 지나게 되는데 만조 시기와 맞물려 있는 여수, 통영 같은 남해안 지역도 위험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통영의 만조 시간이 4시 51분, 마산이 4시 54분으로 예상이 되는데 태풍의 진행 속도가 조금 빨라지고 있으면 겹치게 되면 피해가 클 수도 있어서 우려가 됩니다. 한편 한라산 꼭대기는 벌써 70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또한 지리산 부근 비구름들이 서울, 경기, 전라도에 있는데 동쪽으로 가면서 많은 비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 포천에는 2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내륙 서울, 경기 쪽은 바람 중심에서는 멀지만 많은 비가 오게 됩니다. 현재는 11호 태풍 신남노는 940헥토파스칼 정도이고 남해안에 상륙할 때는 950헥토파스칼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11호 태풍 신남노가 지나는 길에 이 뒤에서 작은 열대 저기압이 따라갔으며 11호 태풍에 병합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태풍이 흡수되면서 힘을 얻어서 더욱 큰 슈퍼 태풍이 되었습니다. 한편 이번 태풍으로 인하여 분명히 어딘가 산사태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조짐들, 갑자기 소리가 난다거나 나무가 흔들린다거나 전봇대가 기운다거나 이러면 산사태가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조짐이 보이면 반드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